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스토크 대 하브레나겔.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킥오프합니다. 스토크 대 하브레나겔. 슈팅! 야노블라 막았습니다.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경기 첫 번째 슈팅. 슈팅! 야노블라 막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스루 패스. 자, 슈팅 슛! 스토크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스토크 폭풍 같은 역습 잘 견뎠습니다. 다행히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 역습의 속수무책이었어요. 좀 더 집중력 있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네이마르 열렸어요. 케빈 더브라이너. 호날두 스루 패스합니다. 스토크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더브라이너 슈팅! 아! 골! 강하게 때려넣습니다. 골키퍼가 전혀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슛이었습니다. 아, 시원한 슈팅이네요. 골문을 향해 대포알처럼 날아갔어요. 하브레나겔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정신이 확 드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탈 수가 있겠네요. 실점 한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브레나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바메양 높게 찔러줍니다. 데이비 백업, 로드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한번 돌파할까요? 로버트슨. 크리스티안 에릭센. 에릭센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슛! 야노블라 빠졌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케빈 더브라이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슈팅! 자, 아, 약간 모자랐군요. 자카 길게 보냅니다. 폴 포그바 공간으로 패스. 케빈 더브라이너. 로드리. 케빈 더브라이너. 그대로 흘러나온 볼. 줄 곳을 찾습니다. 슈크리니아르 패스 인터셉트. 호날두. 스토크로서는 동료와 함께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네요. 오바메양.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알렉스 산드루. 네이마르. 크리스티안 에릭센. 주위를 살핍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크로스 갑니다. 아, 단발의 차였습니다. 아, 너무 길었습니다. 볼 포그바. 포그바 왼쪽 측면으로. 로드리.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반다이크 가로채입니다. 알렉스 산드루. 스토크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슈팅! 아, 골키퍼 막았어요.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헤더! 허브레나게 수비진의 사인이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아, 좋은 패스가 들어갔지만 바로 압박이 들어오네요. 좋은 수비로 위기를 넘겼어요.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전방으로 길게 패스. 자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음바페 스루 패스. 슈크리니아르 패스 가로챕니다. 알렉스 산드루. 볼 포그바. 자, 때립니다. 골! 두 골 차로 도망갑니다. 수비수 사이를 노린 슈팅.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막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볼 컨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하브레나겔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0을 만들었습니다. 하브레나겔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낮게 크로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데이비 백업. 줄 곳을 찾습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반다이크. 한 번에 롱 패스. 음바페. 기회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몸을 던지는 수비. 키엘리니. 전방으로 길게. 오른쪽 잘 봤습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길게 보내는 패스. 찔러줍니다. 네이마르. 자, 치고 올라갑니다. 스토크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자, 프리킥 상황. 킥이 좋은 선수죠. 직접 노려보나요?
자, 좋은 선방으로 프리킥을 받았습니다. 아, 좋은 선방이에요. 이 시점에 이런 선방 의미가 크죠? 네이마르 스루 패스. 길게 찔러줍니다. 스루 패스 에릭센.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슛. 야노블라 빠졌습니다. 하브레나게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기회입니다. 슈팅! 볼포그바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네이마르 좋은 찬스. 자, 갑니다. 야노블라 빠졌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이걸 놓친 건 좀 큰데요. 오블락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하브레나겔 걷어내면서 슈팅! 하브레나겔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좋네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슈팅을 해야 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날두 뒷공간으로. 자, 기회입니다. 반다이크 공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키어런 트리피어. 자카 알렉스 산드루. 네이마르 전방으로 길게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혼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벤자마 길게 연결하는 패스. 볼 포그바 찔러줍니다. 벤자마 벤자마 오른쪽으로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벤자마 슈팅. 야노블라 빠졌습니다. 슈심이 시계를 보면서 경기 종료 휘슬을 봅니다. 하브레나겔 승리. 아,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하브레나겔로서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한 것이 주요했죠. 아무래도 상대 진영과 가까울수록 기회를 만들어내기가 쉬우니까요. 네, 그렇죠. 오늘 방송 중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